히트테이키가 치매 위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는 유전과 같이 알려진 위험 요소가 있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전문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키와 치매의 위험 사이에 놀라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최근 이 라이프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는 1939년에서 1959년 사이에 태어난 덴마크 남성 7만 608명과 7388 쌍둥이를 포함하여 66만 6333명의 덴마크 남성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서 1만 599명이 나중에 치매가 생겼습니다. 연구자들은 남성의 키를 보고 평균 키가 5피트 9인치 약 175cm 이상인 남성의 키에서 6cm 간격으로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약 10% 감소했음을 발견했습니다. 키라는 것은 성장 시기의 키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치매와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키가 다른 형제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도 관계가 있었는데요. 유전만으로는 연구에서 키가 작은 남성이 치매 발생 위험이 더 큰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교육 수준 및 지능 점수 부분은 조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또 주목되는 점은 과학자들은 남성만을 연구했다는 점인데요. 이것이 여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전 연구는 또한 여성의 키와 치매 위험 사이의 연관성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교의 메리트 오슬러 교수는 우리의 결과가 여성에게 적용되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설명한 메커니즘이 여성들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키가 치매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분석에 따르면 치매로 인한 키와 사망을 분석하여 키가 큰 사람들이 질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질환 저널에 발표된 연구 사례에도 키가 큰 남성 5피트 9인치 약 175cm 이상은 5피트 5인치 약 165cm보다 작은 남성보다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59% 낮습니다. 그렇다면 앞의 사례들과 같이 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이 경우 상관관계가 원인과 같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구자들은 실제로 키가 사람의 치매 위험을 높이거나 낮추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키가 큰 사람들은 질병 발병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코펜하겐 대학교 테레스 사라 호르지센 교수는 여기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키는 인생 초기에 성장의 표현이며 키가 클수록 몸이 최적으로 발달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키가 작을수록 인생 초기에 유해한 노출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키가 치매 위험과 관련된 초기 생활 환경을 알려주기 때문에 키와 치매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요. 물론 신장은 또한 강력한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키가 작은 사람들이
치매의 위험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 있는 프로비던스 세인트 존 헬스센터의 신경과 전문의 클리포드 시겔은 유전, 나이, 심혈관 건강, 식사 및 운동, 알코올과 같은 요인들이 치매 발생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키와 치매 위험 요인에 관계없이 시겔은 치매 위험을 낮추기 위해 건강한 식단과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것들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는 인지 능력이 좋은, 즉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즉흥적으로 해결하는 두뇌의 능력이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시겔은 또 이번 연구 결과는 흥미로운 것이지만 키가 작은 쪽에 있는 사람들은 키만으로 치매 위험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5피트 9인치 약 175cm 이상의 환자도 많고 그보다 작은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여러분이 참고하실 만한 흥미로운 내용이지만 역시 절대적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키가 크다고 또는 작다고 안심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강조하는 말이지만 건강은 자만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드래곤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